코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만문에서 저는 저쪽 성곽 길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이 그래도 경치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쪽 등산 저 아래쪽으로 가면 구불구불 완만한 길로 등산로 길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죠. 지금 여기 모노레일을 설치하나 봐요. 남한산성 그냥 걷지 않고 올 수 있게 공사가 다 되고 모노레일이 다니면은 한번 타러 오겠습니다. 예, 저기 송파 쪽 일대가 쭉 내려다 보이죠? 저기 롯데 월드 타워도 보이고요. 예. 남한산성 남문 성곽길 쪽인데요. 예. 코스가 몇 군데 있는데 완만하게 지그재그로 올라오는 데는 이쪽 경치가 잘 안 보여서 좀 가파른 계단이 많이 있는 이쪽 코스로 올라왔습니다. 예, 저쪽 저쪽이 송파 쪽 성남 이쪽이 내려다 보이고 있는 풍경이고요. 이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나 봐요. 남한산성 이렇게 걷지 않고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면 한번 타러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예,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위쪽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1시간 정도? 그리고 1시간 정도 등산 산책 코스고요. 저 이 성곽을 한 바퀴 다 돌리면 한 서너 시간 걸리는다고 합니다. 예. 성인 남자이죠. 그리고 이쪽은 약간 이제 절반 정도만 절반 한 3분의 1 정도 1시간 코스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고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쪽에 또 등산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해서 저기 정상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내려갈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온 길은 이 성곽 바로 끼고 성곽면으로 옆으로 계속 이렇게 따라서 예,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저기는 포장이 쭉 돼 있고요. 저쪽 이 성 입구서부터 그래가지고 운동화 신고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계단이 많아서 등산화 신고 오셔야 됩니다. 이쪽 성곽 쪽으로 올라오시려면 조선시대 때 왕이 이쪽으로 도피를 하여서 또 굴욕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남한산성입니다. 한겨울에 그래서 결국에는 신화의 나라로 맹세를 하면서 항복을 하고 저기 삼전도의 구역이죠. 지금의 석촌호수 그쪽에 나가서 우리나라 왕이 오랑캐드 왕에게 큰 절을 머리를 땅에 박고 큰 절을 하면서 신화의 나라로 맹세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남한산성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에 보시면 신하들이 어떻게 굴복을 할 수가 있냐,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된다, 또 한편은 빨리 신화를 맹세하고 더 이상 희생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그
그 충신들의 그 어떤 싸움이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조금 뭐 부족하거나 틀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신화 군주를 맹세를 하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라. 큰 비석을 너희 후대가 다 알 수 있게. 중국의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석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너무 굴욕적인 역사라서 그 이후에 그거를 땅에 파묻었대요. 비석을.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너희 나라 민족들은 약한 민족이고 비굴한 민족이다 뭐 이런 거를 앞세우기 위해서 그 비석을 다시 꺼내서 세웠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이 그 이후에 또 해방이 된 다음에 또 그거를 또 파묻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세월이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역사적인 가치로 뭐 여겼는지 다시 파내서 그 자리에 뭐 있다고 하네요. 예. 거의 친일파,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예, 거의 정상에 왔네요. 예. 성남, 송파, 하남, 이렇게 광주, 이렇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남한산성. 굉장히 넓고요. 다 돌기는 너무 힘드니까. 아까는 저 롯데월드타워가 저 앞쪽에 보였었는데 이제 뒤쪽으로 보이네요. 그렇게 많이 걷지도 않은데. 저 잠실 송파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또 오래된 또 이런 석탑을 세웠던 자리인지 여기가 정상 쪽이니까 이런 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초겨울 날씨라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걷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 여기 오뎅 파는 아저씨가 여기 주말 되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안 계시네. 따뜻한 오뎅국물 먹고 싶네요. 여기가 최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 450m 되니까 저 월드타워가 480m거든요. 500m 정도 되거든요. 480. 거의 롯데 월드타워 가실 돈 없으신 분들은 남한산성 꼭대기 올라와서 내려다 보시면은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가 수호장대. 서문과 남문 사이에 가장 높은 지대의 지휘소 겸 감시시설입니다. 여기가. 총사령관. 조선시대 5근형 제도 중에 하나. 수호청. 이거 다 읽으면은 또, 노잼이라고 지루하다고 하실 분 있으니까. 저기 수호장대 대충 한번 보고. 그러니까 서문과 남문 사이에. 남문 맞네요. 내가 그러니까 남문으로 알고 있었어. 근데 북쪽 위치. 예, 이거 뭐 수호장대 입구인데 뭐 남한산성에 뭐 여러 번 왔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문 다 열려 있네요. 여기서 이제 고초를 쓰는 거죠. 위병소 같이
대처를 서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이런 수어장대. 아, 소나무 좋네요. 야, 야, 나 이게 등산 도로 왔다 갔다 했지. 여긴 처음 와봤는데, 야, 경주면 키로 느낌 있네. 이리 오너라. 아, 저도 뭐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이씨 왕조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 유네스코에 지정된 그런 장소들을 한 군데씩 이렇게 가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한산성. 성남 송파의 유네스코 남한산성. 동영상 종료. 안 먹어, 씨. 영화 남한산성에서 보시면은 한겨울에 이제 병사들이 성벽을 막 지키면서 다 손가락이 얼고 동상이 걸려서 싸우기도 전에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대감. 그러니까 이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아, 대장장이를 하고 있는 그 고수죠, 고수. 고수가 누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집들의 볏짚을 깔아주시고 그거를 갖다가 덮어주시면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벽에서 이렇게 그런 대화를 나누죠.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예, 남한산성 여기 정상 이쪽 남문하고 서문 사이에 수어장대를 끼고 돌아 내려오는 코스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예. 저쪽에 롯데 월드타워 보이고요. 송파 일대가 내려다 보이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 미세먼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멀리까지 그래도 보이긴 하네요. 경기도 문화재이고 또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남한산성. 까마귀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까마귀들이 이렇게 막 지금 약간 방황하는 것 같은데. 남한산성 안에 있는 북청사라는 절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기 좀 그런 일에 미리 대비해서 이런 이제 그 시설을 만들면 좋은데 절이기도 하면서 이제 유사시에 뭐 그런 적들이 이렇게 왔을 때 군량미와 화약과 또 군수품을 또 비축하는 그런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불교 신자들이 여기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남한산성 아랫길로 하산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우익문 지나서 또 이렇게 내려다 보면 또 이렇게 성문 하나가 또 나오네요. 예.
좀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아, 북문. 어? 남문에서 서문 지나서 이제 북문으로 내려온 건가, 내가? 예, 이제 북문 쪽으로 이제 내려오면 이제 북문 쪽으로 올라가서 저쪽 서문 쪽으로 지나쳐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예, 이쪽으로 성곽이 이렇게 있습니다. 송파, 성남, 하남, 광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남한산성 성곽. 이쪽으로도 많이 올라오시나 보네, 사람들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